유진이야, 누구긴 누구야? 하이, 다들 잘 지냈는가? 기울었나? 수평 맞추기 어렵네. 나 맞나? 안녕. 유진이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브이앱 킨 이유는 오늘 영상통화 팬사인회를 하는데 미찌들이 그 댄스 브이앱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댄스 브이앱 들어달라고. 근데 정말 미안하지만 뭔가 댄스 브이앱을 할 만큼 할 만한 그런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모인 댄스가 없어서 그래서 일단은 개인 브이앱 켜달라는 미치도 있었는데 내가 물론 가위바위보에서 이겼지만 하지만 켜봤습니다. 오랜만에 미치 보고 싶기도 했고 근데 진짜 오랜만이죠. 개인 브이앱 킨 거. 근데 여기 얼굴이 잘안 보이나? 어머, 어둡나? 불을 조심스레 켜볼까? 이러면 너무 눈만 그림지지 않아요? 그림자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저. 안녕, 미치? 근데 이렇게 하면 다시 안 보여, 저. 그림자 맞아. 이렇게 방송해야 되나? 이게 나. 이게 더 나아요? 근데 이거 너무 그림자가 이렇게 진다. 모자 뒤로? 괜찮나 보고 올게요. 모자 뒤로 쓰는 거. 모자 뒤로 쓰면 너무 개구장 같아 보일 텐데. That's normal. 모자 뒤로 비가 아니 돼요. 모자를 뒤로 쓰는 것은 아니 되겠습니다. 이거 끄는 게 나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얼굴 좀더
균형 있게 보이지 않나? 아닌가? 모르겠다. 잘 어울려? 냅다 결혼해줘? 킹게더 좋아. 오늘 뭐해? 오늘 회사 출근해. 그리고 오늘 영상통화 팬사인회도 했어. 드라마 뭐뭐 보냐? 일단 마인 봤고 지금 펜트하우스 보는 중이고, 그리고 퀸스 갬빗 봤었는데 지금 한 세 번째 다시 보고 있고요. 원래 봤던 거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퀸스 갬빗은 약간 처음에 나왔던 게 마지막에 이렇게 다 완성이 되는 복선 같은 게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 보는 재미가 쏠쏠하길래 지금 세 번째 보고 있고,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볼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진짜 좋아했던 웹툰인데 뭔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유나비 슬의생 시즌2 당연히 보죠. 시즌1도 당연히 봤고. 이계훈, 개훈이 알죠? 저 연습생 때 같이 있었던 꼬마. 되게 오랜만이죠. 너무 오랜만이다. 왜 이렇게 예뻐요? 오늘 좀 괜찮죠? 아니, 요즘 뭐 꾸미고 나갈 일은 없잖아요. 제가 나갈 일이 없으니까. 오. 원어 인사? 오케이. 잠시만요. It's Lia. 제가 댓글 달았는데. 댓글 달았다고? 네, 못 봤어요. 안 보였어요. 코트만 벌렁 해달라고 제가 달았어요. 제가 모자 싫어라고. 아, 근데 나도 못 봤어. 하나도 안 보여. 전혀 안 보여. 아, 귀여워. 윤진씨 제가 다 네. 일렀어요. 뭘요? 제 버블에 봤어요. 제가 봤어요? 아, 언니가 그리고 얘기하자마자 버블에 이르겠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엄청 오늘 내 버블 내용 그것밖에 없었어. 계속 그 얘기만 했어. 내가 메인이었구만. 그리고 내가 그 얘기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 했는지 알아? 알 것 같다고. 윤진이도 잘 못 찍는데. 누구야? 누구야? 나도 잘 못 찍는다는 누구야? 너 진짜 무섭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모자 때문에 그늘지네. 그러니까 모자 이렇게 하면 그늘 안 져. 그럼 약간 힙합퍼 그치? 같다. 채영이 클렌징 그늘러 갔다가 잠시 들렸어요. 그래요? 한 장만 놓고 가줄래? V라이브 끝나자마자 지우게. 땡큐맨. 안녕. Say bye. 네, 얘기치 못했던 리아씨 출연이었고요. 아니, 제가 오늘 차에 타가지고 그 인스타라고 하죠? 저희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지수언니 게시물이 몇 개가 이게 진짜 예쁘다고 생각해서 올린 건가? 싶은 게 몇 개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언니한테 말했던 게시물이 뭐냐면 어딨지? 그 마피아 활동 중에 올렸던 건데 이거
이거. 이거랑 이거랑 또 뭐였지? 어디 갔지? 아, 이거 전에 또 제가 언니한테 인스타 사진으로 뭐라고 했던 게 무슨 이 사진들 있잖아요. 이 사진들. 이 사진들이 이 사진들을 무슨 이렇게 찍은 거랑 이렇게 찍은 거를 20장을 올려놓은 거예요. 똑같은 거를. 뭘 이렇게 많이 올리냐. 똑같은 포즈에 똑같은 표정의 사진을 그냥 몇 개만 추려 올리면 되는데 그것도 게시물 두 개로 쪼개가지고 9개. 뭘 이렇게 많이 올리냐고 했죠. 뭐라고 한마디. 또 지수 언니가 아 자기는 이렇게 비슷한 사진들이 제일 고르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어쨌든 그랬어요. 뭐 이렇게 덥지? 어우 에어컨이 25도였네. 약간 언니가 올렸길래 보는데 넘겨도 또 똑같은 사진, 또 똑같은 사진. 위에 게시물 또 똑같은 사진.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기억이 안 나. 아, 저 댄스 브이앱 하면은 혹시 뭐 했으면 하는 댄스 커버 같은 거 있어요? 이거는 유나랑 커플 목걸이. 사진 많을수록 좋아요? 돈콜미 한 번더랑 알콜프리. 알콜프리는 사실 거의 땄다고 볼 수 있죠. 너무 많이 봤어요. 똥 밟았네. 아, 저 이거 봤어요. 아침 맞고 때 집을 났어. 해야 해. 해야 해야 돼야 돼. 해야 해. 봤죠. 뭐 대략 요 정도? 스펙 잉글리쉬? Do you have some K-pop choreography that I that you want me to cover? Then leave in the comments. 오, 사랑해 류진. Oh my god, thank you. I love you too. 러브샷. 러브샷 되게 전부터 커버해달라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바이스쿨. 너무 멋지시죠? 뭐 빠져. 수트 입고 러브샷 제발. 요 정도. 아 이게 읽지 않았어도 거의 다
봤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끝없이 올라오는데? 근데 요즘에 되게 꽂힌 노래가 있어요. 데이식스 선배님들의 뚫고 지나가요. 이븐 오브 데이의 뚫고 지나가요. 데이식스 선배님. 네.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뮤비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출연시켜주세요. 저도 뮤비에 출연시켜주세요. 네. 댓글 다 보여요. 언니 제 댓글 보여요? 하는데 보입니다. 근데 왜 지수 언니 댓글을 못 봤지? 그냥 가라는 말 그대 한마디가 나를 뚫고 지나가요. 더 이상은 걷잡을 수 없이 부서지고 여기가 내 사랑의 끝이네요. 여러분 밥은 먹었어요? 저 근데 머리 진짜 많이 길었죠? 뭔가 검은 수트 때문에 검은색 자켓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짜잔 머리 이렇게나 많이 길었답니다. 대박이죠. 저 데뷔하고 이만큼 긴 게 처음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요즘 거울 보는 게 재밌습니다. 새로워요 맨날. 류땡 장발 커밍 순입니다. 한 이것보다 좀 더 길면은 이게 장발인 거잖아요? 그죠? 류땡 장발 커밍 순, 네. 지금까지 찍은 사진이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사진? 어떤 사진 중에서요? 뭐 셀카 아니면은 풍경 아니면 제가 지금 멤버들 뭐. 오케이, 넘어가는 걸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걸로. 어떤 게 있을까? 아, 진짜. 갑자기 주접 댓글이 확 늘었어.
셀카. 셀카 중에 셀카 중에서 전 사실 셀카를 거의 같은 각도에서 찍어가지고 거의 다 약간 이렇게 찍거든요. 셀카. 셀카 중. 잠시만요. 한번 갤러리를 봐볼게요. 셀피 중에 여러분, 제가 인스타에 올리고 싶은 사진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참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우리 같이 조금만 더 참아봐요. 아, 이거 진짜 잘 나왔는데. 올리지를 못해. 셀피 중에 우선 최근에는 이거 버블에 올린 건데 보여줘도 되나? 잠깐 보여줄게요. 이 버블 구독한 우리 미찌들이 속상하니까 요런 사진을 찍었는데 아 너무 잠깐 보여줬나? 놀리는 것 같다. 어쨌든 이런 사진을 찍었었는데 이게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잘 나온 것 같아. 그 잘 나온 셀카가 많아요. 모나리아서 그렇지. 또 뭐가 있지? 또 뭐 이런 식으로 저 생얼로 셀카 찍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You like my phone case? I draw it. I really draw it. 이거 진짜 제가 그린 거예요. 아니, 제가 이걸 그렸어요. 그려가지고 보여줬는데 다들 어디서 샀냐고 물어봐줘가지고 되게 기분 좋았어요. Yes, it's Daisy. My favorite flower. 이거 약간 그린 거 증명. 이쪽으로 보셔야 돼. 아, 초점 맞았. 어때요? 괜찮나요? 그렸어요. 제가 처음에는 꽃을 장미를 좋아했었는데. 데뷔할 때쯤에는 왜냐면 시뻘건 게 예쁘잖아요. 시뻘겋고 그 장미 냄새도 좋고 그래서 장미를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장미 귀걸이도 이것도 샀었던 건데 따단 이건 약간 곰팡이 핀 장미 샀었는데 근데 요즘에 확실히 데이지가 좋아. 계란꽃, 데이지, 약간 그 색조화가 아주 좋습니다. 요즘 파랑색이 제 부동의 1위였는데 색깔 중에 약간 초록색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초록색이 이렇게 초록색이 확실히 이뻐. 근데 제가 노란색 별로 안 좋아하는데 초록색과 노란색은 또 예뻐. 뭔지 알죠? 그랬어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아 이거 하면은 그 스르이생밖에 기억이 안 나. 네가 맛있다고 하는 불짜장 맛날 먹으면 맛날 맛날 좋지. Summer specials pork. 휴가
이 정도? 여기까지. 제가 수위 조절을 잘 못하겠어요. 어느 정도까지가 적당한 수프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원래는 머리카락이 계속 내려오는 게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습관이 있었는데 요즘엔 모자를 많이 쓰니까 약간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렇게 균일하게 딱 싹. 모자 멈춰. 하지만 안 돼요. 아니래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전부터 내 머리 다 보면은 나중 가면은 이제 시시해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었고요. 근데 밀당할 거야. 유진, your hair is long. Not really long, but yeah, it is record for me. 노래 추천. 뚫고 지나가요도 좋고, 데이식스 선배님 뚫고 지나가요도 꼭 들어봤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면은 그 샴페인 슈퍼노바 오아시스 님들의 샴페인 슈퍼노바 요즘 엄청 많이 들어요. 오늘따라 내 폰이 많이 울리네. 저는 30분이 되면 연습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연습을 하러 온 거기 때문에. 윙크? 저 약간 윙크 잘하는 것 같아요. 약간 멀리 앉아있다가 눈물을 치고 이런 거 노골적으로 아이돌 윙크 이런 거. 윙크 좀 잘하는 것 같아. 긴 생머리 그녀 눈 감아도 생각나네. 저희 멤버들 톡방에는요 대부분 그 배달 어플 그 주소 배달 어플 그것밖에 없어요. 방금 멤버들 방 보고 왔는데 뭐가 와가지고 배달 어플 계속 배달 여기 왔대 여기 왔대 아침 메뉴 고르고 점심 메뉴 고르고
여기서 시킬까? 저기서 시킬까? 그것밖에 없어. 아니면 막 숙소에서 벌레 나온 거 예지 언니 하면서 찍어서 보내고. 폰 배경화면 바뀌었어요. 바다 사진. 제주도 가서 찍었던 거라 제주도 갔던 게 공개가 되면은 진짜 올릴 사진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진짜 많아요. 진짜 엄청 완전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이 많고 상상할 수도 없이 예쁘게 나왔어요. 어, 31분이네. 그러면은 저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또 저 혼자 놀기 심심해서 브이라이브 켜봤는데 놀러 와줘서 고맙고 인사는 좀 밝게. 이거 완전 순딩이가 됐네. 이렇게 했을 때 약간 무서워 보였는데 그래. 브이라이브 놀러와줘서 고맙고 우리 또 봐요. 안녕. 아, WNE What a wonderful noon. 5시 예매하니까 오랜만에 즐거웠어요. 안녕. 이영.